하나, 우리의 머리가 하늘이 아닌 땅을 향해 있다면 물구나무 종은 좀 더 겸손한 목격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 코페르니쿠스의 혁명 과업을 하늘과 우주로 팽창하는 것이 아닌 땅과 뿌리로 옮긴다면 물구나무 종은 발전과 진보의 부담감을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문구는 오늘 소개할 전시 횡단하는 물질의 세계에서 염지혜 작가가 선보인 물구나무종 선언이라는 작품에 등장하는 문구인데요. 우리의 머리가 하늘이 아닌 땅을 향해 있다는 상상은 어쩌면 좀 기묘하기도 하지만 정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조금은 더 겸손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 언어를 통해 새로운 사유와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는 염지혜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횡단하는 물질의 세계전. 더 즐거운 건 이번 전시회는 염지혜 작가뿐 아니라 시각 및 다원예술을 기반으로 한 여러 작가가 인간과 기술, 그리고 환경과의 관계를 살피고 새롭게 조합한 많은 작품이 포함됐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횡단하는 물질의 세계전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술과 기술 융합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융복합 예술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열리는데요. 그런 만큼 VR, AR, 3D 프린팅, 로봇 기술, 영상 등 다양한 기술과 연계된 다수의 작품이 관객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그중 인상적인 몇 작품을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스위스 취리히에서 활동하는 작가 우르슬라 비에만의 작품 어쿠스틱 오션. 18분 길이의 영상으로 만들어진 이 작품은 사실의 기초에 허구의 이야기를 붙인 일종의 세미 픽션인데요. 이 작품 속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해저탐험가는 해안 곳곳에 수중 청음기와 마이크를 설치해 바닷속의 존재들과 교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탐험적인 카메라 워크를 통해 작가가 보여주는 영상은 자연스러운 흐름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경고까지 담아내고 있는데요. 전시홀에 울리는 바닷속 소리들과 해안과 수중 풍경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독특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문학계의 대세가 되어버린 SF. 그런데 마치 SF 같은 느낌으로 다가오는 작품을 이번 전시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김하영 작가의 수리솔 POVCR. 관객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인터랙티브 VR 작품의 속성도 함께 가지고 있는 이 작품은 지난 2020년에 제작된 수리솔 수중연구소에서라는 작품에서 배경과 설정을 가져왔다고 하는데요. 가까운 미래, 부산 앞바다에서 다시마를 발효해 연료를 생산하는 연구소를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화려한 바닷속 볼거리와 함께 탄소 배출과 이상기후에 대한 문제를 예술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이 작품은 VR을 통해 그려내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의 현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어쩌면 이 작품의 미덕은 위기를 초래하는 인류에 대한 경고를 가장 예술적이면서도 가장 흥미롭게 풀어낸 점이 아닐까요? 마치 거대한 샹들리에 형태로 미술관 천장에 걸려있는 작품도 보입니다. 김윤철 작가의 임펄스. 시베리아에 전해 내려오는 주술적 이야기에서 작가가 아이디어를 떠올렸다는 이 작품은 거꾸로 솟은 나무가 수액을 운반하는 듯한 모습으로 관객과 만나고 있는데요. 27개의 가지들에 달린 투명한 실린더들이 소리 없이 투명한 액체와 공기방울들을 흘려보내는 것을 지켜보다 보면 꼭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미술관 1층에 위치한 작품 임펄스는 미술관 2층에 전시된 작품 아르고스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2층 천장에 붙어있는 아르고스는 공간을 통과하는 묘온 입자를 검출할 때마다 깜빡깜빡 빛을 냅니다. 그 과정에서 아르고스가 보낸 신호는 임펄스에 전달되어 임펄스의 박동을 변화시킵니다. 결국 두 작품은 각각의 독립적인 작품인 동시에 마치 신경이 연결된 유기체처럼 작동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연결이 보이는 것을 만들어내는 김윤철 작가의 작품은 그렇게 전시관의 공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뜻밖에도 전시장에서는 소설가의 작품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김초혁 작가의 소설 연작 파견자들. 기이한 외계 식물로 뒤덮인 지구를 배경으로 하는 이 소설에서는 격리도시에 자신을 가둔 인간들과
외부 지역으로 조사를 떠나는 파견자들이 등장합니다. 총 3편의 짧은 소설이지만 늪에 생물체들이 지능을 갖게 된다던가 외계 식물이 등장하는 등 소설의 서사 공간 안에서 환경과 생태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풀어가는데요. 사실 이번 전시에서는 이상기후 등 우리 시대의 환경 이슈가 다양한 예술 장르와 기술적 협업을 토대로 한 여러 작품 속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해집니다. 말 그대로 다양한 연결과 얽힘의 구조인 융복합 예술로 채워진 횡단하는 물질의 세계가 궁극적으로 관객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팬데믹 이후에 환경 문제나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의 폭이 많이 넓어졌는데요. 이 시기에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 어떤 것이고 또 가까운 근미래의 어떤 예측 가능한 상황들을 예술가들의 상상력을 통해서 보다 확장적이고 좀 더 실천적으로 접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특히 어떤 인간 중심주의 어떤 그런 사고의 틀을 조금 교란시키고 물질들의 횡단하는 그런 상황들을 토대로 한 세계의 유동성을 좀 담아보고 싶었고요. 인간 중심, 환경 중심, 그리고 기술 중심이라는 어떤 사회의 폐쇄된 틀을 좀 와해해서 이들 셋이 결국은 상호 구축적인 관계에 놓여 있고 서로 이렇게 상호 상생하는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좀 관객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 또는 타인에게 미래는 어떻게 오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그 질문에 답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데요. 그런데 적어도 횡단하는 물질의 세계전을 통해 그 답을 어느 정도는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과 자연, 혹은 환경과 기술 등 경계를 구분하는 편견적 사고에서 벗어나 소통하고 연결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미래가 오는 게 아닐까요? 마치 횡단하는 물질의 세계에 등장한 수많은 작품들처럼 말입니다. 예술의 시간,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